14번 문제는요, 구하는 게 일단 fx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. 2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1차식이 되겠죠. 그래서 저거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. x 빼기 1, x 빼기 3, 그리고 뭔지 몰라도 q가 있고,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세팅을 하자. 1차식. 그럼 이 ab를 구하면 돼. 요거를 별표식이라고 할게. 내가 별표식 보라 그러면 별표식에다 대입하는 거야. 그리고 요 주어진 식, 요 f(2x) 빼기 1은 어쩌고 저쩌고. 요거는 x들에다가 다 똑같은 값을 넣는 거야. 저게 2x 빼기 1로 바뀌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. 어차피 똑같은 값을 넣으면 되고요.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별표식에서 ax 플러스 b를 구하려면 많이 했던 거 x에다 1 넣고 x에다가 3을 넣죠. 그래서 1 넣으면 f1 되고 빵 날라가죠. 그리고 x에다 1 넣으면 a 플러스 b가 돼요. 그 다음엔 3 넣으면 f3 빵 날라가고 3a 플러스 b가 되지. 그럼 F1하고 F3을 알아야 돼. 그거를 초록색 네모 박스 친 요식에서 구해야 되는 거야. 그러면 저 F 가로 안에 있는 2X 빼기 1이 있지. 일단은 1 또는 3이 되는 X 값을 구해서 다 똑같이 대입을 해라. 이런 얘기예요. 뭐, 아시는 사람도 아시겠지만, 먼저 2X 빼기 1이 1 또는 3이 되도록 하는 거야. 그럼 1을 더하면 2x는 2 또는 4가 되겠지? 2로 나누면 x는 1 또는 2가 돼요. 그래서 1이 되려면 x에다가 1을 넣어야 돼요. 1이 되려면 1을 넣어야 돼요. 그러면 여기 주어진 x들에다가 다 1을 넣는 거야. 요 초록색 네모 박스, 요 녀석에다가 1을 넣으라고. 그래서 1 넣으면 F1 되고 2 빼기 5 플러스 1 빼기 7 계산하면 마이너스 9가 되죠. 그 다음엔 3이 되기 위해서 2X 빼기 1이 3이 되기 위해선 X에다 2를 넣어야 되는 거야. 그럼 여기 주어진 요 X들에다가 전부 다 2를 넣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2 넣으면 F3 되고요. 2 넣으면 2의 세제곱 8인데 8이 16, 2제곱 4니까 마이너스 20, 54, 20, 플러스 2, 마이너스 7 되죠? 요거 계산을 하면, 얘도 마이너스 9 나오네? 이렇게 나와요. 여기까지 했죠?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좀 간단하게 다시 쓰면,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9, 3a 플러스 b도 마이너스 9. 그래서 2식을 빼면은 마이너스 2a는 0, a는 0이 돼요. a가 0이면 b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9가 되겠죠? 그러면 요 녀석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나머지가 완성되죠. a0, B는 마이너스 9니까 최종적으로 나머지는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.